실제로 녹용에는 말이죠. 레시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력 보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사실 녹용 자체가 굉장히 귀해서 예전부터 이제 임금님들의 보양을 위한 귀한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영조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기록한 승정원 일기 보면은 사계절 모두 곶불을 달고 다닌다라는 곶불? 기록이 있어요. 곶불이? 감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장수하신 영조 임금께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했던 것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녹용을 수시로 복용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 80대까지 사셔서 최장수왕이죠. 그렇죠. 조선시대 최장수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기록이 있어요. 네. 이 동의보감 아시잖아요. 네. 동의보감에는요, 크게 손상이 된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고요. 기와 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큰 병을 앓은 후에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로감이 많은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녹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옛날의 기록 중에 조선시대 민화, 십장생도 그걸 보시면 거기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사슴이 등장합니다. 사슴의 뿔은 1년 중에 봄에 자라고 겨울에 낙각되는 것을 반복해서요. 아, 이거는 정말 생명력이 오래가는 생명력의 상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래 살았으면 하는 기원으로 십장생도를 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뇌졸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그러면 이 녹용이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녹용의 대표 성분이 있어요. 강글리오사이드 성분 덕분인데요. 이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뇌의 중추신경계와 모유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가장 먼저 면역력 강화에 좋아요. 그리고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이 잘 흘러다니겠죠. 그래서 혈관 탄력 건강에도 꽤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